전두환 씨의 손자, 그리고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가족들의 범죄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전우원 씨가 왜이 같은 결단을 했는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우원 씨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 온 권력과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오히려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그도 마약과 성매매를 한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가족들이 전우원 씨를 범죄케 한 정황이 보이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삶의 방향성의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전우원 씨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채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채널 소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저의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때 저는 정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며 제 인생은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고 적극적으로 제 삶을 만지어 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새롭게 얻게 된 힘을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고 제가 한때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우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털어놓는 게 그건 대한민국과 한민족 앞에 하는 회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향성을 고쳐가는 것으로 이어지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전우원 씨의 모습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전우원 씨는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지금은 삭제된 라이브 방송에서 약물을 투여하여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의 설명처럼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과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와 전재욱 씨는 모든 죄와 혐의를 부인했죠. 전재욱 씨는 아들 전두환 씨의 이러한 폭로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돌보지 못한 내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재용 씨와 아내 박사나 씨는 몇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직분을 받았다고 기사가 떴었는데 전우원 씨의 폭로에 따르면 아버지 전재용 씨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사기로 목사 한 수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전우원 씨 본인은 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을 얻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전우원 씨의 폭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전우원 씨는 어떤 행보를 갖게 될까요? 그리고 전재용 씨를 비롯한 전두환 일가는 죄를 인정하고 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우원 씨의 행보와 전두환 일가를 지켜보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